안녕하세요. 히토리예요. 오늘은 요즘 제가 요 근래에 정말 잘 입고 그리고 잘 들고 다닌 7가지 패션 아이템을 소개하려고 해요. 원래 영상을 요즘 제가 좀 구매한 제품들을 소개할까 했는데 구매 후에 잘안 하게 되는 아이템도 있어서 그것보다는 구매 후에 실제로 잘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하기 좋은 아이템들을 소개하는 게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영상 편하게 봐주시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아이템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걸이에요. 이 목걸이는 라이크 재즈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이런 심플한 좀 초커처럼 이렇게 목에 딱 맞는 스타일의 목걸이를 찾다가 구매하게 됐어요. 이 라이크 재즈 브랜드는 실버 제품 브랜드이고요. 그래서 이 목걸이도 실버인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골드로 도금한 컬러이고요. 이 제품은 실버 본연의 컬러와 그리고 도금된 요 골드 컬러 두 가지가 있고, 저는 처음에 이 골드 컬러만 구매했다가 가격 대비 활용도가 너무 좋고,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고 포인트 주기 좋아서 추가로 실버 컬러도 구매했어요. 가격은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5만 원인데, 뭐 다른 플랫폼들에서 구매하면 쿠폰 같은 것들이 발행되어서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고요. 사실 주얼리는 옷이나 신발과는 다르게 시즌을 거의 타지 않는 아이템이어서 하나 구매해두면 계절에 상관없이 할수 있는 패션 아이템인데요.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넥라인이 드러나는 옷을 입는 SS 시즌에는 더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펜던트가 없는 이런 심플한 목걸이가 요즘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 핏이 연출되는 심플한 목걸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 펜던트가 있는 목걸이에서는 볼수 없는 조금 더 단정한 세련된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목걸이는 펜던트가 있는 목걸이와 함께 레이어드 해줘도 좋아요. 이 제품은 라인이 살짝 얼룩덜룩 물결 무늬로 되어 있어서 쉐입 자체는 무척 심플하지만 이 점이 포인트가 되고요. 저는 목이 살짝 두꺼운 편이어서 잠금 장치를 맨 끝쪽에 끼웠는데 모델 컷을 보면 이렇게 안쪽에서 한번더 끼울 수 있는 링이 있어서 그렇게 연출하면 이 진주 달린 부분이 내려오면서 연출되는 것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보다 목이 조금 더 가는 분들은 이렇게도 연출할 수 있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도 연출이 가능하고, 이 제품은 FW 시즌에도 물론 잘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날씨가 따뜻해지고 더워지면서 요즘 아주아주 잘 하고 있는, 그리고 가격도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이 플립플랍 조리 슬리퍼예요. 지난 여름 필수템 영상에서 이 플립플랍 조리는 기본템을 넘어서 완전 필수템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저 역시 올 여름에 하나 구매해서 요즘 아주 잘 신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여러분도 다 아실 슈즈 온라인 쇼핑몰 사뿐에서 구매했고, 제품명은 리선트 조리 슬리퍼예요. 작년에도 제가 이 쇼핑몰에서 블랙 조리를 하나 구매해서 여름 내내 뭐 물놀이 갈 때, 그리고 그냥 뭐 데일리로도 아주 자주 신었고, 정말 많이 신어서 좀 낡아서 올해 새롭게 구매를 했는데요. 이 쇼핑몰에서 기본 조리는 앞코 모양이 좀 둥근 카미슈 데일리 조리, 그리고 올해 제가 구매한 앞코가 조금 네모난 쉐입으로 빠지는 리선트 조리 슬리퍼라는 제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둘다 무척 베이직하지만 앞코가 네모난 제품이 약간 더 트렌디해 보이는 게 있어서 네모난 제품을 올해는 구매했고요. 가격이 16,900원이어서 부담이 없고요. 착화감도 이 정도면 저는 아주 좋고, 그래서 저는 요즘 뭐집 앞에 잠깐 나갈 때, 그리고 뭐 카페 갈 때, 마트 갈 때, 아니면 뭐몰 같은 데갈 때, 그리고 여행 갈때 등등 정말 가장 많이 신고 있는 신발이에요. 다음 제품은 요즘처럼 완전 더운 계절용은 아니지만 이 플랫슈즈인데요. 이 제품은 브랜드 아카이브 에크 제품이고요. 이 신발도 이미 많이 유명한 제품이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신발의 제품명은 에크 플랫이고 컬러는 데저트 컬러예요. 그리고 이 신발과 거의 유사하게 생겼는데 약간 더 날렵하게 빠지는 디자인의 에크 V 플랫도 있고요.
그래서 구매할 때 제품 쉐입도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고, 컬러도 무척 다양했어서 조금 많이 고민하다가 구매한 제품인데요. 이 슈즈는 가격이 16만 9천 원이고, 이 제품도 구매하는 그런 뭐 플랫폼 몰에 따라서 약간씩 할인 쿠폰 같은 게 발행이 되더라고요. 이 신발을 잘 신은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 착화감이 너무너무 편해서예요. 신발 쉐입에서도 느껴지지만 뭔가 약간 초등학생 때 학교 안에서 신던 그런 새하얀 실내화처럼 가볍고 정말 편해요. 그래서 좀안 신은 듯한 느낌이고 웬만한 운동화보다도 더 편한 것 같고요. 재질은 양가죽인데 양가죽 슈즈는 부드럽고 무척 편해서 발에 무리가 없어서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양가죽이 조금 약간 여려서 어디에 조금 살짝 긁히거나 하면 조금 케어가 쉽지는 않죠. 그리고 또 사실 가죽 제품은 비 오는 날에 신으면 좋지 않지만 요 근래 좀 비가 왔을 때 제가 이 신발을 신었는데 그런 가죽 제품이 물에 닿았을 때 조금 뻣뻣해진다던가 하는 게 있는데 이 슈즈는 그런 게 거의 생기지 않았었고 그리고 뭔가 부드럽고 이렇게 여려 보이는 그런 외관보다 내구성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구매한 컬러는 데저트 컬러인데 가장 무난한 컬러여서 이 컬러로 구매를 했는데 조금 구매하고 나서 신다 보니까 화이트 컬러로 구매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슈즈는 저도 구매하기 전에 뭐 온라인몰 후기를 많이 봤는데 컬러별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제품도 플랫 슈즈이고요. 이 제품은 뭐 한두 달 전에 아떼 바네사 브루노 슈즈에서 증정받은 제품이에요. 이 신발도 제가 요 근래 정말 잘 신고 다녔는데요. 방금 전에 소개한 아카이브 FQ의 플랫이 쉐입이 조금 더 동글동글하고 조금 더 베이직한 느낌이 들었다면 이 슈즈는 앞코가 완전 스퀘어 코여서 조금 더 트렌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굽이 없고 디테일이 없고 완전 플랫한 플랫 슈즈를 신을 때 약간 너무 고무신 같아서 조금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 슈즈는 앞코가 이렇게 스퀘어로 빠져서 그런 약간 둥근 고무신 느낌? 그런 느낌 들지 않고요. 그래서 옷을 무척 베이직하게 입고 이 신발만 신어도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블랙 슬랙스나 아니면 블랙 원피스 등 조금 깔끔한 옷에 이 신발을 신어서 약간 포인트로 주는 그런 용도로 많이 착용을 했어요. 이 슈즈도 무척 편한 착화감을 가지고요. 아카이브 에크 슈즈와 비교했을 때 에크 플랫이 조금 더 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슈즈도 무척 편한 편이었고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 제가 발볼이 약간 넓은 편이기도 한데, 착용했을 때 이렇게 신은 대로 좀 발볼 윗부분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다음 소개드릴 아이템은 가방이에요. 이 제품은 오드뮴이라는 브랜드이고, 이 브랜드는 사실 제 친구가 하는 브랜드여서 약간 의리 겸 그리고 화이트 가방도 필요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화이트 가방이 SS 시즌에 필요하다고는 느꼈는데 실제로 들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필요 이상으로 정말 데일리백으로 요즘 거의 매일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 제품은 간결하게 빠지는 쉐입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고요. 이 정도 사이즈의 화이트백 요즘 쉽게 볼수 있는데, 그런 가방들은 좀 약간 스타일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할까? 약간 너무 포멀하다던가, 혹은 완전 너무 트렌디한 그런 느낌이어서, 좀 완전 데일리로 들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느꼈던 가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방은 약간 포멀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뭐 캐주얼한 스타일이나 좀 힙한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브랜드의 시그니처 가죽 스트랩이 함께 있어서, 이 시그니처 스트랩으로 연출하면 좀 완전 새로운 느낌의 또 다른 가방이 돼요. 저는 요즘은 체인 스트랩이 아닌 그냥 요 심플한 스트랩으로 요즘 들고 다니는데, 옷에 포인트가 없는 날 이렇게 체인으로만 바꿔줘도 충분히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착장이 어두워도 가방만 화이트나 크림 컬러로 들어주면 좀 착장이 환해 보이고 특히 SS 시즌에는 화이트백 활용도가 무척 좋아서 꼭이 가방이 아니더라도 요즘 시즌 오프 기간을 조금 활용해서 화이트백 하나쯤 눈여겨보셔서 소장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도 가방인데요. 이 제품은 자라 제품이에요. 세일가로 15,000원에 구매를 했고, 현재 온라인몰에서도 아직 품절 전이더라고요. 먼저는 이 가방은 디자인이 너무 귀엽고, 그리고 가격이 너무너무 착해서, 여름에 그냥 간편하게 여기저기 막 들기에 그런 좋은 가방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소재도 가죽이나 합성 피혁이 아닌 그냥 이런 패브릭 원단, 그냥 요런 소재여서 굉장히 가볍고 크기가 작지만 은근 물건도 정말 많이 들어가고요. 일단 가격이 부담이 없어서 좀 캐주얼하고 귀여운 그냥 정말 막 들을 수 있는 부담 없는 그런 가방 찾는다고 하면 이 가방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컬러도 옅어서 SS 시즌과 잘 어울리고 크기나 쉐입도 트렌디해서 15,000원이면 이건 거의 약간 선물 받은 느낌의 가방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이 화이트 반팔 티셔츠예요. 이 티셔츠는 제가 운영하는 토리스향에서 판매한 셀렉한 제품인데 가격은 27,000원에 판매를 했었고 지금은 품절이고 그리고 올해는 재판매 예정이 없어요. 먼저 화이트 티셔츠 하면 좀 약간 후줄근해 보인다던가 그래서 좀 없어 보여서 단품으로는 좀잘 손이 안갈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이 티셔츠는 소재가 실크 가공된 코튼이어서 외관에서 약간 은은한 광이 났고 그리고 소재가 비교적 좀 탄탄하다고 해야 하나? 좀 쫀쫀하면서 탄탄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몸판 핏도 너무 크지 않아서 그런 화이트 티셔츠 입을 때에 조금 후줄근함, 조금 없어 보이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실크 가공한 티셔츠 원단은 케어를 해줄 때 드라이클리닝이나 아니면 찬물로 울 샴푸 손빨래를 해야 해서 조금 번거로운 거는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뭐 바디 핏이나 소재가 무척 만족스러워서 조금 귀찮은 거 감안하면서 잘 입고 다녔고요. 포멀한 무드의 슬랙스나 그리고 H라인 스커트와 입어도 깔끔한 느낌으로 잘 연출이 되었고 그런 후줄근한 느낌이 전혀 없고 날씬해 보여서 요 근래에 정말 잘 입은 아이템이에요. 오늘은 요즘 제가 잘 사용한 패션 제품을 소개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영상은 처음이어서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괜찮다면 앞으로도 한 번씩 소개드리려고 하고요. 요즘 날도 너무 더워지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모두들 건강 늘 조심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